유튜브 친구들 안녕! 무빙 형이에요. 자, 이 그랜드에서 또 엄청난 덱이 나왔습니다. 여기 레전드에서도 많이 또 하고 있는 덱인데요. 일단 지금 천천히 63세. 자, 바로 즉사덱입니다. 야, 즉사마덱. 즉사마덱. 전통적인 즉사마덱이죠. 연이 필두로 해서. 옛날에 이런 비슷한 덱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탈란테 나오기 전에 키리엘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탈란테 같이 넣어서 이 덱이 나왔습니다. 일단 연이 반격 1순위, 마음력은 이제 4순위 정도로 떨구고 즉침 세팅한 다음에 속공급표 반격 뭐 반격 1순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격,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테도 이렇게 넣어주면서 반반. 얘는 약간 그래도 생존 정도 볼 수 있겠네. 증날 있으면, 증날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증날 개 깔끔할 것 같은데 일단 맥날 했습니다. 핵감하고 그리고 크리스가 제일 중요한데 양약 주고 반반하고 반격 2순위 동일해요. 아탈란테랑 같이 대충 한 마리가 치는 걸로 하고 2순위는 핵감 주고 약공까지 양약 이렇게 했습니다. 홀리가 좀 위험하죠. 생존 자체가 좀 위험한 영웅인데 이거는 뭐 신중 혹은 뭐 신축 뭐 요정도 줄 수 있겠네. 없는 분들은 그냥 축권 줄 수 있겠고 요 덱은 신속이 좀 많이 승리자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핵감 해주고 마지막은 이제 실베스타인데 레전드에 오고 곤중한 사람도 보긴 봤어요. 이분은 대신입니다. 각계증 흡혈 속공 그렇죠. 요렇게 해서 바로 크리페까지 바로 진행해. 자, 풀스는 마덱 풀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마덱 풀스. 반격 내리는 풀스고요. 안 내렸네. 내려주고요. 이렇게 안 되겠네. 가자. 자, 일단은 마덱이고요. 현존 최강 마덱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걸 일단 만났습니다. 초반부터 바로. 근데 바로 즉사 대가리. 뒤줄 바로 대가리 깼어요. 앞줄도 지금 다 걸렸고 카르마 그냥 끝. 삭제. 예. 지금 여기 티어 같은 경우에는 마덱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공격형이 3마리인데 카일덱이 또 있는데요. 그 덱 상대로 아마 요 덱이 아마 다 닦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와, 즉사대가리. 와우. 그래서 지금 즉사덱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즉사덱 카운터 치려면 확실히 네, 공격형 4마리 덱을 계속해서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땡큐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근데 즉사덱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이게 유지력이거든요. 텅감 이렇게 쓰면 유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대신 실베스타랑 그리고 아탈란테가 이렇게 평타로 짤짤이 하면서 텅감을 좀 해주면은 유지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마덱은 상면이 없습니다. 철까지 챙겨야 되고 챙길 게 많아가지고 아탈란테 이렇게 인선 짤짤이 오는 거 괜찮겠네. 여기 죽어도 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역시 실베스타가 역시 이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르린이 이제 좀 승리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신축 정도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약간 새벽이라가지고 조금 그렇게 한 텐션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바로 4등으로 가죠. 빨리 연기 가죠. 장기가 되겠네요. 끝났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판 깔끔하게 이깁니다. 자, 두 번째 판은 제가 말했던 이제 공격형 3마리 마법형 2마리 덱 아탈 실베 덱인데 저격 상대로도 아마 상태 이상을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와, 즉사 대가리 찌려요. 예, 세 마리 덱은 그랬는데 없거든요. 아멜리아 필드로 상태 이상 면역 덱은 흔들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땡큐죠. 자, 바로 즉사의 침묵 겁니다. 그리고 침묵은 잠재를 안 해요. 침묵은 거의 뭐 즉침 1티어가 아닌가로 생각이 좀 듭니다. 오, 저런 마무리 해주고 여기까지 빠졌네. 즉사 좋아요. 와, 상대 뭐 신중이지만 한방입니다. 그냥 한방이에요. 즉사덱이 부활을 알립니다. 상태상 면역 빼는 순간 바로 그냥 부활이에요. 인턴감 쓰고 상대 쟤도 추가 속공이 나가지만 반격으로 상태상 걸리면 속공 못합니다. 속공보다 반격이 먼저입니다. 흑사! 소공보다 반격이 먼저입니다. 이겼네요. 빨리 감기 가시죠! 아탈란테 뭐
고라리나 아니면 증날이 좋습니다. 고라리나 증날. 근데 지금 실매가 워낙 유리한 건데. 누가 이게 잘한다. 실매 예. 자 비장 비치 맞추시나 바로 저게. 실매 승리 돌았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칼 보진영의 또 03 마 2대 땡큐 즉사 그냥 땡큐. 자 이거 뭡니까? 방정하면 되나요? 갈게요 즉사 대가리 즉사의 침묵 대가리 달리났어 이라서 속공 그렇지 아탈란트 말고 이러도 다른 것도 괜찮겠는데 마법형? 예 근데 아탈란트가 1턴가 뭐 보고싶 못하니까 확실히 요즘 즉사덱 쓰기는 좋은 것 같아요 메타상 아 하고 바로 다시 즉사 띠용 걸었어 걸었어 다 걸려있어 지금 자 이제 반격 이순이가 이제 움직여야 돼요 얘입니다 아쉽네 얘가 즉사가 없어서 아쉬워 아우 좀 아쉽네 근데 요정도만 해주고 턴감쌈 들어가면 돼요 따다다다 4턴감만 써주면 돼 그냥 근데 뭐야 위건이야? 증날 있는 분들 무조건 증날 끼세요 증날 끼시면 짱이지 어? 피 안 쳤어 위기 채워야 돼 어떻게든 채웠어 어우 살았나 어 살았어 자 위기대응 아니 이 덱 좋은데 왜 옛날부터 이런 류의 즉사덱 좋았어 와, 와, 역시 실베스타가 뒤쪽에 있으니까 유지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상대 실베 왜 스킬 안 쓰냐고요? 침묵이에요. 그렇지. 와, 대랄이네. 대랄도 대랄 한번 해보자. 그렇죠. 야, 이거 왔네. 때리네. 반격 쳤어. 반격 치는 힘이네, 그냥. 어, 좋네. 오! 오! 한 대만 툭 치면 되는데, 속고 나가면, 그러지! 개꿀 인정? 아닌데요. 자 이번에는 방대전입니다 딸기님 자 신속 많구요 여기서 이제 상반을 좀 해놓고 즉사로 쳐야 되는데 일단은 약간 터트리면서 그렇죠 와 벌써? 와 자 벌써 터졌습니다 그 아르마씨 자 예전에도 즉사덱이 방대를 좀 많이 이겼었거든요 핵감을 좀 한 이후에 상태상을 걸어서 터트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즉사 걸어놓고 바로 마비 그래서 안 걸린 애들은 이제 횟수가 이제 다 한 거예요 네, 따로따로 이제 횟수가 이렇게 차감되기 때문에 맞는 만큼 써주고 자 요거 좋아 얘도 지금 횟감을 갖고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태 상태에서 못 보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오케이 자 상대 그래도 아직 전부 다 상태 이상 걸린 건 아니네 크리스가 생일이 좀만 더 좋았으면 좋겠네 맞지 조금 아쉽네 이거 그래서 못 걸어서 괜찮아요 오 데미지 제도 조금 나오고 연승도 들어가나? 와 얘 때문에 들어갔네 아살 때문에 괜찮아 진행해 반격해 죽여버려 그냥 쓸어버려 즉사대 가리 침묵 걸었죠 상대 자 바로 뒷줄에서 바로 연쇄욱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상대 스킬 없어 있네 자 피니시 해야 돼요 방대금 마무리가 어려운 장상 즉사 그렇다 한방 상대 스킬 지금 써봤자 뭐야 써봤자 이게 빚이야
바로 진행해. 눈에 보이잖아. 무빙 눈에는 바로 보이잖아. 즉사 바로 가면 돼 여기서. 크리스가 그렇죠. 말한 대로 바로 하네. 이거야. 자, 양양약 기반 크리스 움직여야 됩니다. 연이 반응해야 되고. 아, 연이 개얄밉네. 숨어가지고. 와, 씨. 즉사. 연이 왜 이렇게 얄밉지? 자, 크리스 뭐 하나요? 바로 나왔습니다. 움직여요. 움직였어요. 탈가리 즉사. 오. 오. 어, 뭐야. 자, 아무 일도 없었죠. 예. 크리스는 태호가 아닙니다. 통감이 안 됩니다. 방 나왔어요. 진짜 나왔어. 이거 한 방이야. 한 방이야. 진짜야. 구라 아니에요. 구라 아니야. 즉사. 계속 부활하네? 침묵 걸어놨네. 아, 근데 죽었어. 와, 실버스타 개사기다. 신속 아직도 안 빠짐. 미친 거 아니? 뭐야, 마무리 왜 이래? 제기로 마무리 가자. 약간 좀 깔끔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뭐, 네. 방덱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 즉침이 최강이네. 못 풀죠, 못 풀죠, 못 풀죠. 자, 이렇게 해서 방덱이 좀 오래 걸렸지만, 네. 새로 나온 우리 즉사 마대 전승 승률 100%네요. 유튜브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요.